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 안에 조금 가벼운 종목,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인터지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.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종합 물류회사로 이제 철강 제품이나 아니면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이제 실적은 영업이익이 무려 282%나 증가를 한 부분이고 순이익 또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현재 이제 턴 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전에 이제 쿠팡이 이제 미 증시에 이제 상장할 당시에 종합 물류 테마로 해서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지루한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대권 주자, 이제 대선 주자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으로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최근에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대선 프리미엄 이렇게 재료가 붙으면 강하게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연기금이 이 보수적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,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이평선을 뚫고 지금 올라온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끼를 보여준 다음에 눌러주고, 뭐 재차 끼를 보여주고 눌러주고 끼를 보여주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 탄력을 봐서 크게 크게 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횡보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평선이 수령하는 부분에서 바로 월요일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. 상승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지금 재차 양, 응, 양 이 패턴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,000원 부근으로 이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5,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 부근은 좀 짧게 4,150원 부근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왔으니까 매수해서 좋은 수익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인터지스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